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시툴에서 저희가 충전 탑도 써보고 했는데, 이거 엑시툴에서 자동 믹싱 분무기라고, 이거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조립하고 사용 방법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성품은 이제 박스에 이렇게 본품, 탱크가 있죠. 탱크 있고, 호스는 같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등받이. 요거는 손잡이고요. 이거는 요통 안에 있는 건데 들어있죠? 요거는 올때 안에 요 들어가 안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요 빼놓은 상태입니다. 얘는, 요게 약품을 넣을 때 이렇게 얼음망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반을 할때 쓰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저희가 지금 오늘은 교반을 할 만한 게 없긴 없는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약품을 넣고 물을 넣으면 이게 이제 같이 섞이면서 엮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제 걸음망이죠. 세탁기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세제 넣고 물이 이렇게 들어갈 때, 쌓을 때 직접 하는 거.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거 양, 이제 계란컵이네. 계란컵이죠. 계란컵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즐 핸들입니다. 핸들. 네, 핸드노바. 요게 보시면은 요게 요 꼭다리가 있죠. 여기 핸들, 요 강약 조절하는 핸들입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끼우시고 쓰시면 되는데,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조립할 거는, 일단 요거 지금 여기 이제 이름이 약대입니다. 약대. 여기 약대인데 보니까 요 나사가 되어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암놈.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스텐 재질로 되어 있고, 예. 여기 2단으로 됩니다. 여기 1단이고, 2단은 요거는 이제 풀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뽑으면 여기 2단으로 나오네요. 접었을 때는, 1단일 때는 길이가 540이네요. 540mm. 그다음에 폈을 때는 거의 1m 나오네요. 1m. 두 배로 늘어나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위에나 저렇게 멀리 구석에 할 때도 쓸수 있도록 참, 잘 만들었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풀었다가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조금이면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실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립을 해야 될게 여기 호스에 보면은 여기 나사가 되어 있죠. 여기 요 고무링이 고무링 두개 들어갔을 때죠. 두개 들어있는데, 요거는 구성품이 이렇게 꼬피가 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꽂아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핸들이 열려 있죠. 여기 이제 이 분무기 하는 핸들입니다. 핸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호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은 반대편이고, 그럼 요 안놈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잠그면 됩니다. 악력으로만 그냥 잠그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약대에 보면은 요 안에 보면은 여기도 안에 까만색 고무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을 안색으로 할수 있는 거죠. 안색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요거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잠궈 주시면은 조립은 끝난 겁니다. 요거 조립은. 그러면은 요 앞에 이제 다양한 노즐이 이렇게 노즐 몇 줄이지? 구성품이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노즐 타입입니다. 이건 3방향, 이거는 2방향, 이거는 한 방향인데 이제 일자로 나가는 거고, 얘는 분무기 타입으로 퍼지는 거고요. 얘는 아주 넓게 분무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그럼 요거는 각각 이제 바깥 끼워서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앞에를 조립하시기 전에 요 녹색 고무링이 이렇게 들어온 뭐 같이 와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 끼워 주셔야 됩니다. 끼우고 나서 앞에 노즐을 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잡고, 요 고무링이 이거하고 이렇게 맞대기가 되면은 물이 안 새는 겁니다. 이게 얘가 조금 더안 새게 하려고 공구를 사용해 버리면은 이 플라스틱 클레이가 버립니다. 그러면 더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조립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확장할 때는 이렇게 풀고. 일단 쪼고 이렇게 해서. 그럼 호스의 연결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액세서리를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손잡이, 물통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여기 보면은 홈이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죠. 이쪽에. 그러면은 요렇게 네, 이렇게 끝까지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등받이.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등 쿠션이고 여기 이제 허리에 덜 아프겠네. 이 무게가 되다 20리터니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스티로폼 쿠션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요 허리 끝에 이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은 밑에서 이렇게 홈이 파지가 있는데 밑에서 위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 네, 눈금이 있죠. 5리터, 10리터, 15, 18, 20. 네. 그 다음에 요건 액세서리가 요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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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 이거는 요 노란색 요게 파자 별쪽에 되어 있으면 분사 가운데로 들어가면 분사 희석 같이 그러니까 교반이 안에 여기 모터가 있는데 걔가 계속 돌아가면서 섞어주면서 하는 거고 저 까만색 제가 교반입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돌려볼게요. 저기 돌아가죠. 제가 이 저 모터가 이 안에 섞이면서 계속 섞으면서 근데 일반 분무기는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물하고 이게 안 섞이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약대가 잘 안 되죠. 막 효과가 없죠. 얘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엑시툴 자동 믹싱 분무기는 펌프 버튼이 싱글 펌프, 더블 펌프 두 개가 있고 세기 조절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싱글 펌프는 장시간 꼼꼼한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 듀얼 펌프는 빠르고 강력한 분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엑시툴은 듀얼 펌프 장착으로 분당 3.5L 이상의 압도적인 분사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충전식이나 1회 충전시 6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엑시툴 자동 믹싱 분무기는 자동 희석 기능이 있어 등에 맨 상태에서도 다이얼로 언제든 손쉽게 희석이 가능합니다. 펌프 스위치를 켜게 되면 앞면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L은 전력 표시등이고 N은 배터리 상태 표시등입니다. 그리고 H는 고전압 경고등으로 불이 켜지면 즉시 분무기를 끄고 올바른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동 분사 손잡이는 고정핀을 위로 올리면 자동 분사도 가능해 힘들이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건 1단, 2단 하면 됐어. 이게 이제 됐어. 이게 사실 이거 2단 안 쳐도 된다. 손 탕탕 튀길 정도인데 맨 끝에 분무라 돼 있죠. 이렇게 분무. 분사 희석? 희석도 있네. 그럼 지금은 분사고 돌리면은 믹싱 아니 부드럽다 물줄기가. 응? 물줄기가 부드럽네. 완전 불사람인데. 오, 신기하다. 두개 돌이켜 나네요. 두개다 누르지만 있죠. 네.